이게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이 마을을 떠나세요. 한 천사가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준 곳으로 가세요. 빌립은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어요. 네, 넓고 넓은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걸?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요. 높은 관리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커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티오피아는 사람. 이 말했어요. 당신 좀 도와주시, 아유.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를 도와주실 사람이 필요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빌립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드리라고 저를 여기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에피아 오피아 관리가 말했어요. 아유, 왜 계속. 빌립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의 제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피아 오피아 관리는 먼 고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따라야 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괴롭히려고 난리였어요. 어느 날 다마쿠스까지 갔어요. 그곳은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울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끌고 오고 싶어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불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너가 미워하는 예수를 안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신다는 것도 사울은 다 살아있는 동안 늘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신라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